자,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지금 누워 있거나 먹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리고 아직 예쁜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우리 예배 드리는 것처럼 주일날 올 때 우리 친구들 예쁜 옷 입고 세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자, 지금 먹고 있는 친구, 그 다음에 또 씻지 않고 있는 친구들은 모두 다 일어나서 옷을 예쁘게 입고 바른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사랑하는 유아유튜브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1년에 6개월 전반부가 마무리됐어요.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7월부터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할게요.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사도신경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친구들 함께 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영상 찬양 나오죠? 율동 집에서 함께 보면서 따라해요. 쉿쉿 기도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해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잘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유치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예쁜 모습과 예쁜 마음 꼭 받아주세요.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장난치지 않고 집중해서 마음 모아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우리 모두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두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7월 한 달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제목 큰 소리로 따라서 읽으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성경 말씀 큰 소리를 한번 따라서 읽어볼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갈릴리 호수예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어요. 두 사람은 형제예요. 안드레, 그 이야기 들었어? 하나님 나라 이야기 말이야. 응,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싶어.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 우리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 그래. 오늘도 물고기가 많이 잡았으면 좋겠어. 하나, 둘, 셋. 베드로와 안드레는 호수에 그물을 힘껏 던졌어요. 안드레,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배가 있어서 너무 좋아. 맞아.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튼튼한 그물도 있는걸. 이 배와 그물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맛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배와 그물은 두 사람의 소중한 보물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수가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두루두루 살펴보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어요. 두 사람은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두 사람을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안드레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네네. 그리고는 배와 그물을 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찼어요. 두 사람은 배와 그물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했어요. 예수님이 길을 조금 더 가시다가 배 위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는 세베대와 그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부르셨어요. 야고보야, 나를 따라오너라. 요한아, 나를 따라오너라. 네,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도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찼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어요. 그들은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강유리, 동아, 혜미, 예리, 지호, 시호가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누구예요? 제자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나, 다혜리, 또 우리 누구예요? 윤성이, 윤선이, 하늘이, 승유, 주원이, 또 문주원이. 그리고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만나지 못해서 얼마나 컸을까? 우리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랬죠. 이렇게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랐어요 하고 사진을 보내준 친구들 감사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안드레,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성경 말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 하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갔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성경 말씀 저에게 좀 읽어주세요. 오늘 말씀 어디냐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도 있고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이에요. 엄마, 아빠 읽어주세요 하고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말씀 읽으세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제일 소중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래요.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유아유튜브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헌금송 하면서 집에서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요. 헌금 우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드린 친구의 이름과 또 가족과 가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그러면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주기도문송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볼게요.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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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UI 지구 친구들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와 너무 덥죠? 자 코로나로 답답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와 여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또 오늘은 권사님이 너무 더워서 이렇게 밖에 나왔어요. 조금 어두운 시간인데 깜깜하게 보이나요? 바람도 불고 새소리도 나고 새소리도 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신 것에 권사님 감사해요. 그럼 권사님 광고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드리는 장면 찰칵 찍어서 선생님께 전송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우리 아가들이 황금 확인 TV 속에 황금 넣는 모습도 있었어요. 자, 예쁜 봉투에 잘 넣어서 보관했다가 우리 친구들이 교회 올 때 가지고 오기. 자, 세 번째, 우리 친구들 교재 다 했죠? 우리 교재가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슉 호치민에 도착했어요. 자, 언제 이걸 나눠줄까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 중에 있는데 자, 이번 주에 교재가 우리 책이 우리 선생님
선생님들과 잘 이야기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친구들한테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러면 그때 얼굴 한번 봬요. 자, 네 번째 우리 친구들 코로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하나님 빨리 코로나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리고 계속 우리 친구들 키와 몸무게, 마음 잘하는 모습 찰칵 찍어서 전송해주세요. 매주 매주 찍어서 보내주시면 와,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많이 자랐구나 하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보고 기뻐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예쁘게 예배 잘 드려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예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